여러분 안녕하세요. 홀리입니다. 우주 해적 시즌, 즉 18시즌에서는 강철 깃발 무기가 두 개 돌아왔습니다. 그 두 개의 무기 중에 하나인 보조 무기, 연합 요구의 획득 방법 및 추천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합 요구 보조 무기는 현재인 18시즌 강철 깃발에서 강철 깃발 랭크를 올린 후 해당 무기를 보상으로 획득하면 그 이후부터 강철 깃발 매치에서 획득할 수 있고 강철 깃발 앵그램을 까서 획득할 수 있으며 살라딘의 아래쪽에 있는 앵그램 집중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. 강철 깃발 무기도 시즌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언제 빠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파밍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. 연합 요구 보조 무기는 적응형 단발 프레임의 보조 무기로 특이한 것이 3열에는 사거리 확보 장치가 붙고 오른쪽에는 강철의 범위가 붙기 때문에 보조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낮은 축의 기관단총과 근접한 범위까지 사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 나왔던 강철 깃발 시공 보조 무기인 선행 보증과 비슷한 수준까지 사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선행 보증과 다른 점은 속성과 적응형 3.4와 적응형 단발인 것이 다른 점이 되는 것이죠. PVE에 관련된 특성도 나쁜 건 아니라서 괜찮게 쓸 수 있으며 전반적인 특성 조합은 꽤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망치 단조 강선, 탄창 탄약은 전술 탄창, 세 번째 특성은 연명, 네 번째 특성은 광폭입니다. 걸작은 재장전입니다. 보조 무기는 사거리 수치당 올라가는 사거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거리를 챙기는 것보다 재장전 쪽을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. 그냥 사거리를 위주로 쓰고 싶다면 탄창 탄약을 정밀 조준 탄약으로 바꾸고 3번 특성도 사거리 확보 장치로 바꾼 후에 걸작도 사거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라면 사거리 구성을 택하겠지만 영상에서는 추천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추린 것입니다. 세 번째 특성은 연명을 추천했지만 신속 발사도 상당히 괜찮은 특성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 특성은 광폭을 추천해드렸고 매우 좋으나 다중처치 탄창도 매우 좋은 특성이고 세 번째 특성인 신속발사와 궁합이 좋습니다.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총열은 망치단조 강선, 탄창탄약은 정밀조준 탄약, 세 번째 특성은 사거리 확보장치, 네 번째 특성은 강철의 범위, 걸작은 사거리입니다. 이번에는 사거리를 풀로 땡겼으며 이렇게 땡겼을 경우 안정성이 37까지 떨어지지만 사거리는 18 후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 사격이 가능해집니다.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성은 모두 사거리를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거리 조합이 아니라면 총열, 탄창, 탄약, 걸작 등을 모두 다른 것으로 바꿔도 좋으며 이럴 경우에는 세 번째 특성은 신속발사나 공습, 균형 유지를 사용해볼 수 있고 네 번째 특성은 폭풍의 눈 정도를 추천해볼 수 있겠습니다. 다시 돌아온 무기인 연합 요구를 살펴보았는데요. 아시다시피 보조 무기는 PVP든 PVE든 사거리로 인하여 사용하기 힘든 무기입니다. 웬만한 애정이 없다면 사용하기 힘드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용 안 해보기엔 좀 아깝습니다. 그냥 나오는 거 한번 사용해보시고 안 맞으면 버리고 맞으면 좋은 걸 파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